연장까지 이어진 전날 경기에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한 삼성 라이온즈가 선두 기아와 격차를 다시 좁혔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KT 위즈와의 맞대결에서 삼성은 선발 코너의 호투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한 구자욱, 결승타를 기록한 김태훈의 활약에 힘입어 3-1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의 선발 코너는 6이닝 동안 9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눈부신 호투로 팀 승리를 이끌었고, 김태훈과 임창민, 오승환까지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지켰습니다. 선두 기아 타이거즈와의 두 게임 차 공동 2위 삼성은 오늘 이승현의 선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